12월에 작가님을 처음 만났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5월에 결혼을 하고 12월에 아빠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봉태규라고 하고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영화 눈물로 데뷔를 했고요. 펜트하우스라는 작품하고 판도라라는 드라마를 했고요. 세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현재는 SBS 파워 FM에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를 진행하는 DJ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원래 꿈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원래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수능을 완전 망쳤습니다. 네. 정말 참담할 정도로 망쳤어요. 인생 1막은 망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배우를 데뷔하기 전까지 굉장히 낮은 곳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해서 네. 21살에 이제 제가 데뷔한 영화가 공개가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압구정으로 갑니다. 압구정이 시급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명함을 받게 됩니다. 네. 영화사 조감독님한테 명함을 받게 되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 제가 데뷔한 영화가 가출 청소년 얘기를 다루는 영화였는데 감독님께서 아 이거는 기성의 연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연기 경험이 없는 낡은 느낌이 나는 사람들 캐스팅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출부 형들이 혹은 누나들이 뭐 괜찮아서 명함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건 반사로 막 명함을 줄 때 젊다 싶으면 막 명함을 이렇게 던질 때였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친구는 연락을 안 했을 텐데 연락이 안 왔으면 저는 했더니 여기도 아차 싶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오디션을 보는데 대부분 오디션 영상을 보면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앉아서는 어색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연출부 이제 그 캠코더로 찍는 분한테 여쭤봐요. 조심스럽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 당시에 소품 같은 게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 소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품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촬영된 영상을 보고 감독님이 쟤다 라고 해서 캐스팅이 됩니다. 28살, 9살까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탄탄대로를 겪게 됩니다. 저한테 큰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 동시에 두 개가 이제 저한테 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람난 가족이라는 작품하고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예요. 바람난 가족은 원래 제가 맡았던 캐릭터는 다른 배우, 염두에 둔 배우가 있었어요. 제 데뷔작이랑 감독님이 같거든요, 바람난 가족이. 근데 거기에 스크립터로 있던 누나가 그 바람난 가족의 조연출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랑 연락을 하다가 캐스팅은 어떻게 됐냐 했는데 뭐 누구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 하다가 제가 넌지시 물어봅니다. 어? 그럼 나는 할 게 없나?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오디션을 봅니다. 그리고 캐스팅이 바뀝니다. 옥탑방 고양이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어요. 신호배도 없는 역할이에요. 저랑 가까운 배우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촬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조언을 듣고 첫 촬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해요. 그 당시에는 막 SNS가 없을 때니까 시청자 게시판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청자 게시판에 저로 도배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로 유명한 배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 됐을 때는?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굉장히 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안 좋은 일이 겹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죠. 뭐라고 할까요? 20대를 다 바쳤죠, 배우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동시에 반복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요. 사무실과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연예인이 된 걸 후회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뭐가 힘들었냐면 아버지의 죽음이 제가 그런 재밌는 캐릭터를 했던 저를 진짜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모든 댓글이 조롱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고향에 이제 모시러 가는데 휴게소에서 쉬는데
관광을 가시는 분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와서 하고 들어가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적인 어떤 자동 반사로 그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악수를 하면서 상가 고인 면목 빕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뭐지 싶었어요. 돌아가셨는데도 나 때문에 뭔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화화되고 조롱을 받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죄송했어요. 연예인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저는 놔버리게 될 줄 알았거든요, 나를. 근데 와, 거기서 되게 신기하게 거기서 이상한 기지가 또 발휘가 돼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돼요. 저한테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어떤 자극이었어요. 내가 계속 그래도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자극. 우선 제일 좋은 건 몸을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제 방에 늘어져 있고 누워 있고 하니까 나를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걷기를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하니까 새로운 자극을 찾았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내가 안 해본 걸 해보자. 하나 있더라고요. 책을 진짜 안 읽었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나마 좀 억지로라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책을 너무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연 잡지에 연락을 해서 공연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꼭지를 한 페이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나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아직까지도 독서를 할 수 있고 12년 동안 매달 한 편 이상의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35세에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를 그리면 이렇게 쭉 네, 올라갑니다. 하시시박 작가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제 가족이 생기게 되는 35세입니다. 12월에 작가님을 처음 만났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5월에 결혼을 하고 12월에 아빠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네. 제가 자기객관화가 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괜찮진 않다 하더라도 적당히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제가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내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생기면서 이 시야가 굉장히 넓었어요. 하시시박 작가님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일이 또 반으로 주는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옆에 있는 저와 결혼한 파트너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유아차를 몰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이동이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어떻게 다니는 거지?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거 그때서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옮겨가는구나. 그게 너무 사실은 놀랍고 부끄러웠어요. 그게 아마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생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전 그게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째 날 때 알겠더라고요. 하시시박 작가님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요. 너무 존경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육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규진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규진이가라는 3인칭은 사실 그 캐릭터는 우리 시야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육아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때 천만다행으로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드라마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건 뭐였냐면 악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주기도 했고 김학범이라고 하는 그 리턴의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지금 이제 현재 책과 여행을 통해 본 세상인데 책은 저한테 있어서 약간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때 저는 글을 쓰거든요. 그럴 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얘기를 먼저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작인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에서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비단 나의 문제는 아니겠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또래 누구나 그건 성별과 상관없이 겪게 될 문제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가. 근데 제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결국 저는 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연대.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KBS 방송에서 같이 한그 월드비전 바다 건너 사랑 2024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 나서 느꼈던 거, 하길 잘했다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그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신다는 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태도 아닐까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오래 방송 생활을 하고 연예인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어떤 개인적인 영광보다도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만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에 제 직업이 좋아졌어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그 결혼과 가족의 탄생인 것 같아요. 우리 35세 이전이 챕터 1이었다면 파시시박 작가님을 만나고 결혼을 한이 시기가 다른 챕터로 넘어간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시시박 작가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야를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월드비전과 이런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된 계기도 모든 시작이 다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후에 만났던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연예인으로서 중요한 작품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의 시작이 이때였던 것 같아요.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연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연기만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라디오 DJ를 하고 있고 다른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진 이유는 하시시박 작가님의 안심을 준게 되게 많았어요. 이 시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몇 살까지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다. 네.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 쉽게 표시해서 사실은 높낮이가 있는 거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안 좋았던 그 시기도 아주 최악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겪어야 될 것들을 당연히 잘 겪었고,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잠들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자립은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누군가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그대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없거든요. 온전하게 자기를 믿어도 되고,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화이팅!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흥미있어 하는 어떤 활자로 된 무언가를 읽는 게 좋아요. 그게 꼭 책이 아니어도 돼. 그건 잡지여도 되고, 활자와 친해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게 좀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책으로 넘어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를 읽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난꼭 얘기하고 싶은 게, 완독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읽다가 재미없으면 안 읽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좀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건 에세이예요. 에세이는 읽기가 정말 편해.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걸 좋아하네, 저런 걸 좋아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